소치올림픽 열기만큼 인기가요 1위 후보 경쟁도 치열한데요. 네. 이번 주 인기가요 1위 후보 만나볼까요? 네, 1번 Girls Day Something. 2번 스피카의 You Don't Love Me. 네. 3번 AOA의 짧은 치마입니다. 2014년 대세 걸그룹들의 1위 공약 한번 들어보고 가실게요. 먼저 식지 않은 인기 Something. Wow. Girls Day. Everyday Girls Day. 안녕하세요, Girls Day입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1위를 한다면 네. 저희가 서로 업고 네. 춤을 추겠습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1번 걸스 데이 많이 투표해주세요. 네, 지난주 컴백에 이어 이번주 핫 이슈 You Don't Love Me 스피카. 둘, 셋. 안녕하세요, 스피카입니다. 네, 저희가 1위를 하게 된다면 코믹 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 많이 투표해주세요. 네, 기어 3번 당당한 여성 파워 AOA.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스 오브 엔젤 세이입니다. 네, 저희 AOA가 1위를 한다면 스케이팅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번 많이 많이 투표해주세요. 네, 그러면 1위 후보 선정을 위한 실시간 투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유리 둘째 주 인기가요 1위 후보 결과 화면 보여주세요. 네, 먼저 사전 점수는 걸스데이가 앞서고 있는데요. 네? 네, 생방송 집계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네, 1위는요? 자,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 올라가고 있는데요. 누가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AOA! 네, AOA 짧은 치마! 말씀해주세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소감 울지 마시고 소감하세요. 네. 소감하세요. 네,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AOA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스폰서 MC로 함께해 주신 바로 씨도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특별한 겨울, 짜릿한 겨울, 소치 동계올림픽 계속 SBS와 함께 응원해 주세요. 네, 잠시 후에 숨막히는 캐스팅 전쟁 K-POP 스타도 놓치지 마세요. 생방송 SBS 인기가요. 안녕. 네.